불공평한 인사였습니다, 장인어른. 공정했네. 공과사를 흐리고 계십니다. 어제 일로 저한테 보복 인사 하시는 거 아닙니까? 보복 인사라니. 자네 파면 안 당한 것만 해도 다행으로 알아. 장인어른. 위로금 횡령사건 잊은 거야? 알만한 사람들은 자네 목 안 쳤다고 내 입만 바라보고 있어. 어? 그 목줄 유지시키려고 내가 알게 모르게 얼마나 애쓴지 아나? 시시비비 가릴 줄 아는 사람들은 입장에서 보면은 자네가 회사에 있다는 것 자체가 편파야. 장인어른. 그리고 회사에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어딨나? 어떤 일이든 다 중요해. 저 억울합니다. 어? 정말 억울합니다. 어? 그래도 이 사람이 문화관장 자리도 아주 사내 안전 과분하니까 관리 잘해. 문화원은 우리 파파그룹이 소비자들에게 받은 것을 되돌려 주는 소통의 공간이야. 잘해서 이미지를 더 높여봐. 자그마한 일에도 감사하게 여기고 내 마음을 한번 감동시켜보란 말이야. 좋습니다. 정 그러시다면 원하시는 대로 그 자리에서 깜짝 놀랄 일을 보여드리죠. 아빠, 조금이라도 챙겨주시길 바랐는데 그냥 기획본부장직이라도 유지시켜주시지 문화원장이면 완벽한 자천이잖아요. 회사 사람들 눈도 있는데 저 사람 자존심이 뭐가 됐겠어요. 선영아, 남편 일로 휘둘리지 말고 중심 잡아. 어제 민수한테 가서 은유 씨 얘기 좀 하셨어요? 민수한테 얘기했다만 민수도 도망가다. 거봐요, 아영 아빠 말이 맞아요. 어쩌면 그 여자 일부러 우리 집을 찍어서 접근했을지도 몰라요. 이혜인 씨 입사해서 아영 아빠만 노렸어요. 그 여자가 끼어들면서 아영 아빠 점점 더 망가지고 있다고요. 너 망가지는 거나 돌아봐. 더는 나쁘게 말 안 할게요. 이런 복잡한 인연을 자기들만 좋다고 인정해줄 순 없잖아요. 민수가 결단 내려야 해요. 아빠가 더 강하게 해주세요. 그러면 민수도 흔들릴 거예요. 민수 마음 보통 아니야. 그런 여자를 어떻게 올케로 인정해요. 아빠. 그 사람 문제 해결되면 상우하고 사는 건 괜찮은 거냐? 네. 언제나 저한테도 아이들한테도 최선을 다한 사람이에요. 저는 코너로 몰지 마세요.